3천당 제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신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러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고 하나는 이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섹터는 좀 빠지고요. 예. 신약 개발 섹터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신약 개발에 대한 섹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이 나오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은봉이 좀 출연하면서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1%대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 쉬어가자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뭐 눈물 치료제 시장 네.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현재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 제약사의 현재 지금 납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 충분히 현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물론 오늘 이제 지난번 매물 때에 조금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조정을 받으니까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80 볼린저 밴드를 살짝 하회했다 다시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상단을 향해서 네. 달려가는 부분들입니다. 중심선을 충분히 돌파를 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윗단까지 5만원에서 5만5천원까지는 현재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가지고 있다. 갖춰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